감사해, 매너. 아이고, 그런데 집안이 방금 이사 온 것처럼 어수선합니다. 여기저기 정리도 안 돼 있고 말이죠. 다가 울려서 오면 집에 사나 갔다가 울려서 오면 집에 빠신다. 어른들이 받았다.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짓기 시작한 집. 4년 만에 집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한 지 벌써 반년째라고 합니다. 나 만나 넘어. 돌아가요. 집안 가득 쌓여있는 물건들. 그런데 새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아이고, 나몽 힘이 장사네. 언젠가 가족이 함께 살 안락한 집을 떠올리며 아빠는 틈만 나면 이렇게 한국에서 모은 물건들을 보낸다고 하네요. 아이고, 너도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그런데 하루은 밥 많이 먹고 힘 쑥쑥 키워야겠는걸. 아이들도 언젠가 이곳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살 그날을 꿈꿔봅니다. 식구들은 현재 집 바로 옆에 있는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요 녀석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런데 삼남매가 갖고 노는 거요. 요거 장난감이 뭐예요? 뭔가 좀 특별해 보이네요. 아빠가 떠난 후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워온 엄마. 일하랴 아이들 돌보랴 그 시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엄만 아빠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밝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누군가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 많이 보던 아이들 있네요. 반갑다, 얘들아. 이분이 바로 삼남매의 아빠, 바야르 씨. 한눈에 봐도 딱 찾겠네요. 특히 막내 하루은하고 아주 붕어빵인데요. 아이들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꾹 참고 오늘도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빠. 아이고, 구멍이 엄청 크네요.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거예요, 아빠? 그런데 다른 양말로 갈아 신지 않고 실과 바늘을 꺼내드는 아빠. 능숙하게 양말을 꿰매는 아빠. 우와,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됐어요. 오, 정말 예쁘게 잘 꿰매졌어요. 아이들 생각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아빠. 출근도 이렇게 자전거로 한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창틀 제조 공장. 창틀을 절단하고 조립하는 공정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요. 자, 이거 하지 말고요. 여기 하나 갖고.
이전 직장과의 계약이 만료돼 이곳으로 옮긴 지 3개월. 고모스 일익숙 같은 거였다고 해서 이제 아이스가 서영스타 사이한 배드가. 아직은 이것저것 서툴러서 배울 것이 많은 초보 막내랍니다. 멀리 가고 멀리. 바탕에서 손 잘려주고. 예, 멀리 가고 멀리.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절단 작업까지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성실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사장님 커피 마셔요. 커피 마셔요. 피곤을 확 풀어줄 커피는 오늘도 입사 막내 아빠가 확실히 책임집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수다 삼매경에 빠진 아빠. 무슨 얘기가 그리 재밌는 걸까요? 야, 가이라. 애들 잘 크고 있어? 어디 한번 사진 한번 보자. 네. 아빠의 비장의 무기, 아니 보물이죠. 삼남매를 자랑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와. 예쁘네. 아들내미 잘생겼네. 야, 부인 예쁘니까 누야. 애들 보고 싶지? 보고 싶어요. 응? 돈 많이 벌어서 가. 알았지? 회사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응? 돈 많이 써요. 열심히 하면 많이 주지. 네. 열심히 하면 많이 줘. 그런 걱정 말고 항상 있잖아. 일 열심히 해. 네. 알았지? 네, 알았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몽골 가고. 네. 그럼 되잖아.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은 아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몽골에 있는 아빠의 보물단지들, 삼남매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또 시끌시끌하네요. 이게 저거고, 아씨, 도대체. 내게 화내지, 오가고. 한 그치 가능하지. 근데 이거 어쩌누? 막내는 누나의 손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인데요. 아이고. 결국 누나의 손아귀에서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너밍이 아니죠. 꼼짝 못한 채 다시 누나 손에 얼굴을 맡깁니다. 아이고. 아이고, 기특해라. 서툴긴 해도 동생도 챙기고 스스로 학교 갈 준비도 척척 해냅니다. 헤어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한 시간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네. 아이고. 나 혼자 함께 있겠지. 첫째 남홍은 초등학교, 두 동생은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엄마가 없어도 매일 이렇게 씩씩하게 셋이 함께 간답니다. 맨 어디다 1km. 이렇게 손도 꼭 잡고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말이죠. 한 시간이나 걸리는 등굣길이지만 서로가 있기에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답니다. 이곳은 첫째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자, 300,000원. 자, 300,000원. 아, 이건 톰차사 와라. 이건 톰차사. 흔뜬거른 배라라, 이건 흔뜬거른. 1교시는 남홍이 제일 좋아하는 미술 시간. 남홍,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남홍이 메고 있는 지갑과 알록달록한 팔찌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아빠랑 있는 것 같다는 남홍. 남홍의 기억 속에 있는 아빠는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 엄마. 와, 웃는 모습이 정말 아빠 같은데? 우리 아비 아이를 뺨겠대. 아마 나만 쓸게스 아프덕 뺏은 비 아프다 할때 아마 나만 쓸게. 매일 아빠가 데리러 온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부러운 모양이네요. 남홍, 기웃네. 미니 아비 내일 바이어 사한 게득 비 아빠 마시 이 하트 미니 아우 고친 나스테 아우만 살롱스 베득 자 이거 요즘 자 바이러 게 아빠도 너희 삼남매를 사랑하니까 먼 곳에 가 있는 거야. 알고 있지 남홍? 그 시각 엄마는 오늘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40kg이 넘는 포대자루 100여 개를 옮기고 정리하는 고된 일. 하지만 아빠가 떠난 후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우 왔다라서라. 임기도 얻더라. 애지도가 국도가 들어 아질 있지 엿득. 그래서 하라 속절은 그래 엿. 이렇게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에 겨우 5,000원 남짓.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엄마는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어머, 주부들 팔뚝살 고민하는 건 우리랑 똑같네요. 즐거운 수다도 잠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로 어느새 지쳐버린 엄마. 이렇게 또 인디를 이제 애절득이 걸 믿는 혼드기지 길리고 사난 접치는 게.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아빠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시작한 일. 하지만 이렇게 지칠 때면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힘들 때 토닥여주고 위로해줬던 남편. 그 시간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에이지 아직까지 이러고 서굴레지가에이지이렇게하려 늦은 오후가 다 돼서야 일이 끝나는 엄마. 그래서 남홍은 매일 이 어린이 보호소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양말아이. 나 언니가다. 나신우. 티. 아 예선 거이. 아가 임배. 아유가 산진우. 산진. 비 아따 만아 보고 이른 아들 아침 게 이른 아침에 단다 이르듯이 아이 혼자 다 거기서 선물을 자랑할 땐 어깨가 으쓱해지지만 남홍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선물이 아닙니다. 자 보고 자 보고 자 거기 저렇게 밀듯이 자 보고 지치스노 자. 남홍도 친구들 앞에서 다정하고 멋진 아빠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마음속 슬픔을 감추기 위해 남홍은 더 씩씩하게, 더 밝게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쯤이면 아빠가 저 문을 열고 두 팔을 벌려 남홍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날을 위해 아빠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냅니다. 똑바로 맞춰가지고 홈에다가. 됐어. 어, 그렇지. 똑같이 수평이 맞아야 돼. 들어가. 오늘의 주 업무는 유리 블라인드를 조립하는 일. 똑바로 껴, 똑바로 껴. 처음에 보는 작업이라 그런지 어째 영 잘 안 풀리는 것 같죠? 그대로 껴. 잘 껴봐. 잘 맞춰. 아이고, 결국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이고, 왜 그래, 잠깐만. 아, 참나 이거. 똑바로 잡고 있어야지. 네. 어? 네,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작업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떨어뜨리면 기스 나와도 못 쓰는 거야. 어? 응. 잘해. 어? 알았지? 알겠습니다. 끼고 수 한번 넣어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해보는 아빠. 어떻게든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질은 좋아요. 나 제주에서 봤어요. 나도 처음 하고 우리 공장에 이제 식구들 처음 하는 건데 바이라는 이제 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 뭐 만족하죠 뭐.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았을 뿐 공장 직원들은 아빠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족이 더 간절해집니다. 어르자도 혹도대 산지자도 대. 삼남매가 옆에 있다면 아빠가 금세 기운이 펄펄 날 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애들 나물 떴을 때 다 까먹어. 나도 다 떴어. 오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돕는 아이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안 보고 싶겠어요. 아, 우리 비트기 따라서 훌륭 비트기 따라서 그 음소리. 이야, 아빠가 보내준 새 신발이구나. 오, 반짝반짝 불빛까지 정말 멋진데. 우리 따라서 아미 여우성 코팀 내줬다. 하루만은. 그러게,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남은아, 애들 같이 왔고 했나? 가라, 진야 김비. 하지 말라고 안 할 녀석들이 아니죠. 언제나 못 말리는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엄마 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어느덧 아빠가 있는 한국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야근을 자처하고 나선 아빠. 하지만 온종일 일을 했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어두친 거는 게 혼자 있을 때 살았어. 너로 조금 칠래도. 이럴 때 간절해지는 게 바로 가족이죠. 그저 보고만 있어도 비타민처럼 기운을 주는 아이들. 와이프 얘기 보시고 사진 보였어요. 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는지 짠돌이 아빠가 영상통화를 시도합니다. 산호 산은 사흥! 산바노! 산소지스노타! 산소지스나! 아, 우리도 파악해 후이베! 어차피 파악해 후이시대. 자, 할때 뭐? 할때 애지 탈때 이메 탈때 우어탈고 아이들 표정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아직도 산호. 어, 산산. 나무나 아프다 할때 뭐? 할때 아비 가. 아온 마셔 아프다 이때 쯤 마셔 아후 뭐? 아시다 타라 여자 뭐? 어떤 액세가 다른다. 뭔게 아우 잠깐.
Өвөл болохоос байшингаа дуусгаад цалингаа буухаар мөнгө явуулахгүй бол газ дуусчмаар. Харин тий. Газ дуусахгүй бол одоо өвөл болох юм бол тэгээд. А이들에게 언제쯤이면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아빠! 가르쳐줘!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힘을 냅니다. 아빤 이 세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슈퍼맨이니까요. 주말 아침,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초원에 있는 친정을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늦도로 있지 마! 펜! 목축을 하고 있는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리러 온 거죠. 삼남매도 잔뜩 신이 났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심 게르촌에선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너미, 이 녀석들은 돼지가 아니라 송아지들이란다. 씨름은 씩씩하게 자라는데 동물은 아직 낯선가 봅니다. 용감하게 둘째 너밍이 먼저 나서 보는데요. 아이고 깜짝 놀랐니?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엄마가 농장을 찾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인데요. 자, 몽골의 아이들은 4살이 되면 말 타는 법을 배운답니다. 넓은 초원을 누비며 살았던 몽골 유목민들이 생존을 위해 이어온 전통이죠. 아, 언니 가와줘 이제. 송아지는 무서워하더니 말은 아주 신나게 타는 하루훈. 역시 유목민의 후예답습니다. 말괄량이 공주님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죠. 아빠가 있었다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내색은 하지 않지만 농장에 올 때마다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엄만 결혼을 한 후엔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만 살았지만 농장 일은 어릴 때 많이 하던 일이죠. 농장에 올 때마다 유난히 즐거워했던 남편. 언젠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이렇게 부모님처럼 초원에서 유목을 하며 살자고 약속했던 시간이 점점 아련해집니다.
тийм үед илүү их бодоол санана.결국 꼭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천방지축, 요 녀석들이 엄마의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요, 엄마. 그렇게 웃으면서 아빠가 올 때까지 잘 지내보자고요.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는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렇게 개울에서 물을 떠야 하는데요. 자, 진짜 산이시게 이지시게 날씨를 할 때 이젠 참 싸가 되겠어요. 둘째 너밍이 또 야무지게 나섭니다. 어우, 너밍 정말 잘하는데. 영차. 엄마의 칭찬에 신이 나서 이번에는 양동이 가득 물을 담아 보는데요.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들이 쑥쑥 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만 아빠가 함께하지 못하는 게 더 아쉽습니다. 오비 오비 뭐 아주 누구 멀티 너또 시티 기자 아 시티 기자 나를 시티 기자 어떻게 시티 믿고 얘 또 여왔어 뭐 농장에 올 때마다 하루 후는 할아버지께 특별한 운동을 배웁니다. 몽골 최고의 인기 스포츠 전통 씨름 부후를 배우는 것이죠. 원래 아빠가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치는 것이 전통인데요. 오랫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할아버지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 시각 한국에 있는 아빠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운동 중인가 봐요. 그런데 빈 병은 왜요? 통 여기 그거 받고 좀 비싸요. 아이고, 누가 짠돌이 아빠 아니랄까 봐. 주말마다 이렇게 온 동네를 누비며 빈 병을 줍는답니다. 여기가 비싸요. 여기 이거 130원, 이거 100원. 그래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금액이지만 아빠에겐 소중합니다. 그럼 많이 주세요. 애기 스무 사줄고요. 우와, 가방이 꽤 두둑한데요. 그런데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횡재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인데요. 그런데 아빠 표정이 마냥 신나 보이진 않습니다.
스틸 조금 돈돌이 없게 막 되게 함께해 주지 못해 늘 미안한 아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빈병을 모으는 거죠. 사전에 저 왔어요. 어, 왔어. 오늘 많이 주셨어? 많이 주셨어요. 어, 이리 와. 이곳이 바로 아빠가 빈병을 파는 고물상인데요. 오, 많이 주셨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어, 요거는 130원. 요건 40원. 오늘은 100원짜리가 많네. 어? 어, 요건 130원짜리. 3시간 동안 꼬박 병을 주운 아빠. 오늘은 다른 때보다 수확이 좋아 보이는데요. 과연 얼마나 모았을까요? 160원, 760원에 440원. 1200원이네. 응? 그지? 200원. 내가 또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은 돈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쓴다고 하네요. 오늘 많이 벌었네? 네, 좀 많이 벌어요. 아이들을 떠올리며 힘든 시간을 훌훌 털어버립니다. 삼남매들이 매일 가지고 노는 요 장난감들이 전부 아빠가 보내준 거라고 하네요. 선물해 준 터트슈. 나는 다 하자슨 좋네. 아이고, 하루은 그걸 진짜 먹으면 어떡하니. 누나처럼 이렇게 신용만 해야지. 어머나, 우리도 챙겨주는 거야? 덕분에 잘 먹었다. 고마워. 이야, 오늘은 고기까지 굽는 거야? 아이고, 녀석. 장난꾸러기 막내 하루은에겐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빠가 빈살라댄. 이게. 아빠가 살라댄. 누나들도 아빠와 함께 놀던 시간이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이걸 다 아빠를 위해 만든 거야? 네, 아빠가 있었다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텐데. 이번엔 또 무슨 놀이를 하려나 궁금해지는데요. 에이티. 키치. 근데요. 키티딩딩. 긋. 긋.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저도 어릴 적에 많이 사고를 치긴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엄마 화장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티니블. 이니 좀 못하셔. 이번엔 둘째가 언니 얼굴을 꾸며줄 차례인가 봐요. 표정만큼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너밍이 언니한테 장난을 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법 마음에 든 눈치입니다.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들을 어쩌면 좋아요. 누나들의 다음 목표는 막내 하루훈. 남자라고 피해갈 순 없습니다. 아이고, 하루훈 단단히 삐쳤구나. 정말 못 말리는 말괄량이들이죠. 나는 가서 흐름부터 되게 나왔다 가르쳐주세요. 저 되게 다음에 흐름 자리가 흐름부터 다음 시대라고 어때? 얘네 저 한번 가르쳐주세요.
그래, 예쁘다 예뻐. 누가 여자아이들 아니랄까 봐. 요즘 요 말괄량이 자매는요, 멋내는 데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답니다. 애신도 그렇게 유식은 더 해야 돼. 언니. 응? 나만 그렇게 유식하나? 나도 찍고 싶어.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 전쟁터에 돌아왔습니다. 요 왔지. 흰터 아이들 뭐가 더 어딨지. 야단도 소용없습니다.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니까요. 개구장인 녀석들 덕분에 고단했던 엄마의 하루가 눈 녹듯 사르르 녹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에게 아빠의 그리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한국에 있는 아빠의 모습. 아이들은 반가우면서도 낯설기만 합니다. 가족에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묵묵하게 견디고 있는 시간들이죠. 늘 괜찮다고 했던 아빠였는데 힘겹고 고단한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곧 돌아가겠다고 아이들과 약속했던 아빠. 언제쯤이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무나 아우나 혼자 마시갈 때 그 민호 그 아유가 산적했을 때 어떻게 이들이 속 들어올지 속올자 아우나 혼자 오서 아무튼 아무튼 아우 자울 비들네 할 때 쉬. 나무 혼자 마시갈 때 쉬. 민호 그 아우나 어떻게 어째 다 있다 속. 이들의 사랑은 속 네, 그래서 마마 인체 와서 기절하고 있고 고런 고런 목도서 그저 오근 사업은 그저 왔어요. 그저 참다 마시 카르테쇼 어떻게 망고도 시켜서 다 왔다고 해서 엔드나 다 목대는 마시 카르테쇼 사랑해요. 가족을 위해 아빠가 얼마나 고된 시간을 홀로 견디고 있는지 아이들도 엄마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먹으러 저건 먹은 그게 아이가 산진 아빠 할 때쇼. 쌤이 때 왜 야진 게 좋은 데지 이게 비둘은 길어 비둘은 비둘사나 자와래 비둘은 진해. 나